제 위치는 네. 항상 저는 막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멀었다. 네, 사실 이게 뭐 장기간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. 일단 제가 음반을 내고 나서 음원 공개를 하고 나서 뭐 전체 차트는 아니어도 뭐 한두 군데라도 한두 군데 그 음원 사이트라도 실시간에서 1위를 해본 적은 여태까지 앨범 내면서 진짜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누가 조작한 건 아닌가, 내가 조작된 도시의 OST를 불러서 조작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 네. 근데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 많이 트로트 시장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구나. 네. 트로트라는 곡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감동하고 또 되게 너무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. 네. 제 위치는 네. 항상 저는 막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멀었다. 왜냐면 트로트를 제대로 알기까지는 적어도 내가 40~50살이 돼야 또 제대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지 제가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직까지는 트로트계에서는 정말 너무 존경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아직까지는 막내다. 막내다.